상습적으로 대마초 흡입한 혐의 정일훈 측 공소 사실 모두 인정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2B 전 멤버 정일훈 27 씨가 첫 재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양철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 8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 7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씨 등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씨는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 3천만여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했다.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정 씨는 현재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다. 이에 도피성 입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B2B 멤버들과 함께 데뷔해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진 뒤 B2B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 씨를 팀에서 탈퇴시켰다.